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반갑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성경말씀 한 구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우리 보고 있죠. 첫 번째 말씀, 여기 두 번째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요. 죄에 대한 삯은 사망이래요. 사망.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이거든요. gift.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이 되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의 삯은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하셨어요. 육신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영생을 받습니다. Eternal life라고 하죠. 영원히 사는 삶, 생명을 얻게 됩니다. DS는 한때 공부하는 거예요. 한때.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축복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의롭다 하심을 역임받은 저희들이오니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정말 어둠의 세상입니다. 주님 저희들 지혜롭고 슬기롭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 공부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실 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건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못 봤을 수도 있는데 팩맨이 되는 게임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이들 치과 데리고 가면 팩맨이 응접실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치료받는 거 기다리면서 열심히 이거 한 적이 있습니다. 게임을 갖다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차로 같은데 보물이 있어요, 보물. 가서 이렇게 팩맨을 데리고 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먹어야 돼. 그럼 점수가 올라가. 이렇게 가면서. 근데 어떻게 빠지지 않고 다 가느냐. 그래프로 만들어서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메이지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느냐. 그런 거를 depth first search로 찾아갈 수 있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systematic하게. 여기 보세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요. unroll a ball of string. 실을 갖다가 다 풀어놓는 거야. 가는 데마다. 그리고 갈 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 그럼 여기 아직, 여기 있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와. 하고 또 이렇게 가요. 아직도 안 간 데가 있네. 그럼 다시 되돌아와. 이렇게 하면서, 예, 그럼 이제 다 가는, 뭐 그런 실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안 가본 길을 계속 가보는 겁니다. Retrace steps when no unvisited options. 이제 여기 이제 갔죠. 거기 가서 이제 저로 갑니다. 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왔죠. 되돌아오다가 이제 backtrace 하는 거예요. Backtrace. Backtrace 하다가 안 가본 데 있잖아요. 그럼 여기로 온 거예요. 거기서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도 안 가본 데 있잖아요. 안 가본 데를 또 이제 마크해뒀다가 다 거기 가야 돼. 그래서 여기 안 가본 데로 갑니다. 갔다가 또 여기 안 가본 데 아직 남아 있었잖아요. 다시 와서 백트레이스해서 다시 또 가야 됩니다. 옛날엔 그런 식으로 해서 메이저를 다 찾아가는.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쉐넌, 유명한 분이죠? 쉐넌 theorem이 통신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theorem이죠. 쉐넌이 여기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 와이프하고 블랙잭 하는데 갔어요. 이 확률 게임이죠. 그 확률을 계산해갖고 엄청 돈을 땄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오래전 얘기죠. 그래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depth first search라는 알고리즘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sign pattern, decouple graph data type, 그 다음에 mimic maze exploration. 아이디어는 버텍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버텍스를 어떻게 하면 다 체계적으로 찾아갔다 오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해보자는 거죠. 이 find all vertices connected to given source vertex. 예를 들어서 버텍스 3에서 연결된 모든 다른 버텍스들을 찾아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find path between two vertices. 0하고 3하고 패스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물론 3하고 11하고는 패스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알아낼 수 있도록 코딩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depth first search입니다. 설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depth first search, 그 다음에 breadth first search. 우리 저기 그 트리 할 때 좀 하긴 했었습니다. 좀 트리하고 다른 거는 여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이 있어서 트리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mimic maze exploration. 여기 이제 mimic maze, maze에서 하는 거. 실을 가지고 가면서 자기 지나온 길은 다 실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죠. 그러면 안 가본 길을 또 가보고 가본 길을 되돌아갈 수 있는 그 백트랙 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mark V as visited. V는 버텍스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여기는 방문한 버텍스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true 표시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라 그러면 여기 처음에 방문했으면 이거 true, 처음엔 다 false 해놨다가 그 다음에 여기 찾아가는 겁니다. true 갈 때마다 true. 그러면 이게 depth first search가 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만큼 갑니다.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이 일어나면 다시 백트랙을 하죠. 백트랙 하면서 안 가본 데가 있으면 거기부터 다녀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버텍스 B로부터 W까지 패스가 있느냐, 그 다음 B로부터 W까지 길이가 얼마냐, 엣지가 몇 개로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카 내비게이션 할 때 rest first search, 이게 이제 최단거리 찾아내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V하고 W가 연결되어 있느냐, connected, bipartite, 그래프를 둘로 나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cyclic, 사이클이 있느냐. 트리에는 사이클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프에는 사이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이클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데도 이렇게 DFS가 쓰일 수 있습니다. 어시클릭 하면은 사이클이 없는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DFS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프 다룰 때 뭐 세 가지 방법을 지난번에 한번 했죠. 엣지 리스트가 있고 adjacency matrix가 있었죠. 그 다음에 adjacency list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메모리 문제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엣지 리스트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우리 지금 많이 쓰이는 건 adjacency list입니다. 인접 리스트. 여기 엣지 리스트가 있잖아요. 요거를 adjacency list로 바꿔야 우리가 뭐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 작업을 이제 먼저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일에 저장되어 있고요. 제가 이제 파일을 한 10개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graph6.txt 이런 파일이 있는가 하면 graph6b.txt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를 둘로 나눌 수 있는 bipartite, bigraph를 제공하고요. graph b
cc.txt 하면은 cc 하면은 커넥티드 컴포넌트,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는 그러한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하여튼 엣지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로부터 이거를 구해야 돼요. 어제이센스 리스트. 어제이센스 리스트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엣지들을 다 이제 파일에다 이렇게 저장해 두었고요. 그럼 파일을 읽어와야 됩니다. 읽어와서 어제이센스 리스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렇게 어제이센스 리스트는 요 B는 버텍스예요. 버텍스가 0부터 6까지 7개가 있는데 7개를 어레이다가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텍스 0 요거죠. 0와 연결된 버티시스들을 다 링크리스트로 연결해 둔 겁니다. 여기는 물론 널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엣지리스트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컴포넌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거기 엣지리스트에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 할수 있으면 다른 것도 물론 할수 있으니까 우선 여기 0부터 6까지만 이렇게 엣지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를 해보도록 하죠. 그거 시작하기 전에 여기 Gnode가 나옵니다. Gnode는 Singly Linked List. 전에는 여기 아이템 대신 데이터라는 걸 썼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Next 똑같죠. 노드 컨스트럭터고요. 포인터를 숨겨서 사용할 때 gnode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 next를 이용해서 우리가 노드를 쭉 연결할 수 있죠. 이렇게. 요거를 버텍스를 연결할 때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게 이제 링크리스트고요. 그러니까 링크리스트가 여기 7개 있는 거죠. 요게 헤더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 adjacent list가 ADJV. 그러니까는 버텍스 0, 여기가 버텍스 0죠. 버텍스 0에 노드가 몇개 있어요? 버텍스가 4개 있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4개. 버텍스 1에 연결된 건 버텍스 0밖에 없잖아요. 1의 입장에서 볼 때는 0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링크리스트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첫 번째 엘리멘트, 첫 번째 버텍스의 address가 여기에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adjacency v 여기 array예요. 어떤 array예요? 링크리스트가 여기 7개 있는데 7개 헤더를 여기 array에다가 저장해 둔 거예요. 쉽죠? 처음에는 여기가 다 null이에요. 버텍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버텍스 0에 자기랑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 null 포인터로 다 initialization 돼 있습니다. 엣지 리스트를 읽으면서 하나씩 이 링크 리스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노드는 이렇게 만들고 버텍스는 그러면은 버텍스 말고 이 버텍스로 링크 리스트 만들어 갖고 adjacency list, array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헤더들을. 그다음에 그 버텍스랑 연결된 버텍스들은 이제 다 링크 리스트에다가 집어넣고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만들어야죠. 그게 그래프라는 거예요. 여기서 gnode, adj, 요게 포인터죠. 요거가 array예요. array of linked list of vertices. 그러니까 버텍스 0와 연결된 게 4개 있으면 4개를 연결하죠. 4개를 연결하는데 링크 리스트의 첫 번째 노드의 address가 여기 지금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adj. 그 array 사이즈는 버텍스의 개수랑 똑같죠. 0부터 6까지 7개. 그래서 그게 버텍스가 여기 버텍스의 수 b.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gnode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 null로 세팅이 돼 있죠. 그게 여기 null 포인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아이템이 물론 있는데 이거는 뭐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근데 뭐에 디그리를 저장하는데 뭐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프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V, number of vertex, number of edges, 그 다음에 ADJ. 요거.
일곱 개 버텍스. 그 다음에 그 버텍스를 이니셜라이즈시는 그거가 다예요. 여기가 이제 버텍스 숫자, 엣지 숫자를 세팅을 하고요. 처음에. 여기가 컨스트럭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처음에 그래프를 만들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New Graph. 그러면 여기 컨스트럭터가 불러지죠. 요 컨스트럭터가. 예, 그래서 여기 B를 7. 그렇게 하면 여기가 G 노드가 7이 생기는 거죠. 여기 Array가 예, allocation 되는 거죠. 크기가 7인. 그 다음에 요각이 G 노드, 요각 G 노드잖아요. 요 끝에가 다 null로 세팅이 되죠. 그게 요겁니다. null로. 그 다음에 이제 graph 파일에서 하나하나 엣지를 읽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add edge from to 요거를 더하면 됩니다. 엣지의 개수 2.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add edge 펑션 조금 아까 불렀잖아요. 요 앞에서 여기서 add edge from to from to하고 add edge 했으면 또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add edge add edge면은 그 안에 add edge from to add edge from to 두번 불러요. 왜냐하면은 v에서 w W에서 B, 버텍스가 이렇게 두개 있으면 이게 양방향이거든요. 이쪽으로도 갈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군데다 더합니다. 엣지가 05면은 05에도 하고 50에도 하고요. Add 엣지가 중요하죠, 그렇죠? 링크 리스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펑션이 있습니다. 뭐 하나만 해보면 될것 같아. B에서 W. 그 안에 엣지 0에서 뭐5 연결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버텍스 여기 adjacency v0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뭘 연결해요? 지금 5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w가 5. 그래서 여기 null. 그래서 새로운 버텍스를 지금 v0에다가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링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 애드레스를 여기다가 저장해 두려고 하는 거죠. 여기 헤더인데 그 헤더의 애드레스가 여기 adjacency vertex array의 첫 번째 엘리멘트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했어요. w를 만들어서 5를 노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요거가 adjacency b 그게 요거죠. 여기 거기에 next 요게 next죠. next에다가 요 애드레스를 어사인 하는 거죠. 노드를. 그럼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엣지가 지금 하나 늘어났으니까 엣지 플러스 플러스.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라 그래요? With a bug. 뭐가 문제일까요? 예, 하나는 잘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왔다 그래봐요. 예를 들어서 0, 2가 또 들어왔어. add edge from 0 to 거기 0에서 이렇게 여러 개 갔었잖아요. 6, 2, 1, 뭐5 이렇게 갔으니까 그 다음 이제 2가 들어와서 이제 2를 또 여기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가 들어와서 새로운 노드 2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2를 만들었어요. 2를 만들었는데 여기 지금 뭐 해요? adjv.next 요거죠? 여기다가 요거 애드레스를 그냥 갖다 덮어서 버려. 그쵸? 지금 코드가. 그러면 이거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2만 남죠? 이거 우리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원하는 건 뭐예요?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붙이면 좋을까요? 2를? 아니면 그 앞에다 붙이면 좋을까요? 2를 이미 5가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죠. Insert front. 왜? 앞으로 계속 여러 개 생길 수 있으니까 자꾸 뒤에다가 붙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테일 노드를 찾아서 그 다음에 붙여야 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Order of n이 돼버리죠. 그래서 맨 앞에다 집어넣으면 Order of 1이죠. 그래서 바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코드가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앞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주소, 여기 있는 주소가 요 5의 주소잖아요. 5의 주소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이에다가. 그리고 내가 만든 주소, 이 새로 만든 노드의 주소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그쵸, 요 adjacency list. 헤더에다가. 왜? insert front니까 이게 헤더가 됐잖아요. 헤더의 address를 여기다가 v0에다가 저장해야죠. 그러면은 insert front가 되는 거죠.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이제는 잘 이해가 가죠?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한 겁니다. What's wrong? 이건 잘 돼요, 한 개는. 근데 두 번째 것부터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더하는 address잖아요. 여기 이제 adjacency list의 v의 next니까 요거가 header information이죠.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게 null이었죠. 처음에 5가 이제 저장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b가 있고 b sub 0 예를 들어서 여기 5가 이렇게 저장돼 있었어요. 요거 address가 여기 저장돼 있었어요. 그요 address를 지금 요 address가 요거잖아요. 헤더의 address를 지금 v가 갖고 있는 거예요. v. adjacency v. 0죠. 그거를 이제 노드 만들 때 넘겨주면 요 새로운 노드 2를 만들 때 넘겨주면 요 안에서 new gnode 할때 여기 넘어온 address를 여기다 저장해 주죠. 그리고 새로운 노드 2의 address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노드 address 여기서 만든 거는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헤더가 새롭게 변경된 거죠. 야,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아, 여러분들 여기 다 아니까 뭐 이렇게 오래 설명합니까? 하면서 뭐 패스트 포워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걸 설명을 제가 좀더 멋지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어요. 이거 새로 만든 거예요. 색깔도 좋죠? 그래서 여기다 자세히 제가 설명을 써놨어요. 여기 이제 gnode, initialization 할 때, 요 들어온 요 path를 갖다가, 이제 새로 만든 노드에 next에다가 삽입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05가 들어오면, 여기 0, vertex 0에다가 5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핑크는 여기다 카피해야죠. 그게 이제 요거 address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5고. 그리고 지금 노드를 만든 거, 노드 address를 next에다 저장을 하죠.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연결하는 거죠. 컬러 코딩이네요. 지금 여기 첫 번째 5를 만드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address가 null이니까 null이고요. stop, null. 그리고 노드를 만들어냈어요. 그 노드 만들어낸 address가 오렌지예요, 오렌지. 이 노드 오렌지를 어디다 저장합니까? abbj, b is next.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오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헤더하고 연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0도 마찬가지. 05 했으면 50도 해야죠. 이것도 만들어갖고, 이제 purple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했죠. 그럼 둘이 연결된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43 마찬가지. 34 여기 43 하고 34 연결된 거죠. 지금까지 한 거는 요거 없어도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가 이제 힘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냐면은 01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지금 5가 연결되어 있는데 1을 더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1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5 앞에다 넣으려고 그런 거죠. 5 코드가 여기 있는 겁니다. 5는 지금 있고 이제 1을 만들었어요. 1을 만들 때그 앞에 있는 헤더의 address를 여기다 집어넣어 줍니다. 지금 오렌지죠, 오렌지. 오렌지가 여기로 가면 일을 만들 때 오렌지가 여기 저장이 돼요. 예, 컨스트럭터에서. 그럼 이거를 만들었죠. 이걸 오렌지로 만들었으면 오렌지는 자연적으로 5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5가 원래 오렌지였잖아요.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든 1, 버텍스 1의 애드레스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을 여기다가 하면은 빨간색을 어디다 저장합니까? 빨간색이 이제 헤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1이 되고, 1은 여기로 들어오고, 빨간색이 여기랑 연결됩니다. 그러면 헤더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를 다음에 제가 표시했습니다. 여기. 아까 오렌지가 여기 오렌지였는데, 오렌지는 뒤로 물러가고, 오렌지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 새롭게 얼로케이션 된 새로운 버텍스가 여기 ADJ 첫 번째 B에 요거가 연결된 겁니다. 요거가. 처음에는 5를 연결했고, 그 다음엔 1이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자꾸 표시하면 이거 복잡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했으면 간소화했습니다. 빨간색이 지금 막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4, 하나씩. 여기 약간 흐리게 한 거는 다른 컴포넌트입니다. 이건 나중에는 이런 것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4니까 4664 앞에 들어갔죠. 나머지 여러분들 다 이제 따라서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널 포인트를 제대로 표시했습니다. 끝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게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 프로세싱 할 때는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이거 갖고 합니다. 0, 여기 0와 연결된 거, 6215, 요거를 한 거예요. 인지 옆에 있는 버텍스를 링크리스트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연습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 문제를 냈어요. 일부러 만들어냈어요. 디그리 알죠? 예를 들어서 버텍스 0의 디그리는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계산하려고 그래. 뭐예요? 요거 링크리스트의 사이즈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버텍스 B의 디그리를 구하래. 0가 들어오겠죠? 만약에 버텍스가 여기가 0라 그러면 요 링크리스트의 사이즈를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루프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프 프로세싱 할 때. B는 지금 0죠? 여기 노드 하나하나를 W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W 이용해서 for loop를 돌리려고 그래. 그럼 맨첫 번째 거 여기 6를 가져와야죠. for loop에. 어떻게 세팅할까요? 여기 6를 어떻게 액세스 할수 있어요? 여기 gnode W는 여기 헤더 인포메이션이죠. 요 링크 리스트에 어디 저장돼 있어요? ADJ 어디에 B가 제로죠. 거기에 뭐예요? 요거는 여기 애드레스가 여기가 요거를 가리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가리키는 요거가 뭐예요? next죠. .next 요 링크 리스트의 헤더. 그래서 헤더를 여기다 세팅을 하면은 이게 맨 처음에 6을 가리키겠죠. 이게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W 한 거고 계속 폴로프를 해야 되겠죠. W가 뭐가 될 때까지 널 포인터가 아니면은 계속 폴로프를 돌려야죠. W equal not null pointer. 그 다음에 증가시켜야죠. W를 W equal W next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폴로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그리는 이제 사이즈 카운트 하면 되죠. 그리고 디그리 리턴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요거가 지금 첫 번째 엘리멘트를 가리키는 거죠. 첫 번째 엘리멘트 애드레스는 여기에 저장돼 있죠. next에. bs of 0 next에. 그리고 여기까지 갈 때까지. 널 포인터가 아니면 계속 for loop. 그 다음에 W는 W next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for loop 방법입니다. 이걸 답을 제가 다 보여줬네. 이 디그리 앞에 디그리 function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B가 있고 한 버텍스에서 디그리를 찾는 거고 여기는 그 버텍스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어떤 걸 return 해야 될까요? maximum return 하면 되죠. 그래프의 맥시멈 디그리가 그 그래프의 디그리가 되죠. 여기 디그리 요거는 이제 한 버텍스에서 디그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디그리와
지금 D급이 처음엔 0로 나왔습니다. 0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거를 내려가면서 하나 다 하면 되죠. 맥시멈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버텍스 숫자는 여기 요 함수입니다. 여기 함수 버텍스 여기다 그래프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값이 나옵니다. 버텍스의 수가 여기는 7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최대값을 찾아 놓으면 그게 그 그래프의 디그리가 되겠죠. 연습 문제에서 워밍업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depth first search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To visit a vertex V, mark vertex V as visited. 처음에는 다 unmarked, false로 다 세팅을 해놨다가 이제 방문할 때마다 이걸 true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12개 해놨는데 12개까지는 안 가겠죠. 우리가 이제 0부터 6까지만 가겠죠. 그리고 marked, 지금 true, false, true, false. True가 다 false죠. 그 다음에 parent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0에서 6를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로부터 왔냐. origin을 얘기합니다. 0부터 왔다. parent를 얘기합니다. So which one to start? Visit 0. 맨 첫 번에 0부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든지 관계없습니다. depth first search demo. 이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지트 한 거는 답이에요. 첫 번째 비지트 할 때마다 그게 결과값입니다. 여기가 DFS0, 지금 0부터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갑니까 하는 거는 다 이 리스트를 통해서 가요. 그러니까 0에서 6, 6로 가려는 얘기예요. 그럼 6로 갑니다. 6로 가면 아, 0 갔다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갔다 왔잖아요. 그럼 요건 이제 체크함. 그리고 이제 4로 가는 겁니다. 이제 0부터 출발합니다. 6. 그래서 0 출발했으니까는 true고요. 처음 가보니까 답이 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버텍스를 하나 다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마크를 해놨습니다. 요 리스트는 링크 리스트에 있는 거. 그러면 이제 6를 가라는 거예요. 그럼 체크 6. 그럼 6로 갑니다. 6로 갔더니 0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0는 보니까는 이미 체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6는 지금 처음 와봤죠? 그러니까는 답이 0, 6가 된 거예요. 이미 갔다 온 거는 제껴요. 그래서 여기 회색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 거, 4. 아직 안 가본 데잖아요. 그래서 4를 빨간색으로 했고, 4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4로 옵니다. 4도 지금 처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답에 추가해야 됩니다. Q에다가 계속 넣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 parent도 업데이트 해야 돼요. 아까 0에서 6로 왔죠. 6로 왔으니까 이건 어디서 왔습니까? 0에서 왔습니다. 6에서 지금 4로 갔죠. 4도 true가 된 거죠. 그 다음에 4는 어디서 왔어요? 6로부터 왔잖아요. parent가 6입니다. 4로 갔더니 또 5로 가래. 그럼 5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가 true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겠죠. 4에서 왔으니까. 아,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3으로 가래. 3으로 가서 여기 이제가 true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3으로 갔어요. 3으로 갔는데 여기 이제 체크 5, 4를 하래요. 근데 이미 다 지나온 데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럴 때 잘해야 돼. 진퇴양난. 다 막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길이 있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찾으면 되는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걸 갖다가 수비, 넌,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표시를 해두고, 백트랙을 합니다. What's next? 백트랙을 해야 돼요. 얼루 백트랙 해요? 그때 이제 패런트가 있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 3. 패런트 뭐예요? 5죠. 그러니까 여기서 5로 가는 거예요. 3에서 이제 다시 백업 하는 거야. 그래서 5로 갑니다. 5로 왔어요. 처음 가는 것만 오렌지색으로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 의미가 있어요. 또 처음 가는데, 여기. 처음 갈 때는 이
여기 오렌지가 되는 거예요. 재방문할 때는 여기만 오렌지였어요. 여기 버텍스는 오렌지색으로 안 하고요. 그리고 답이 나올 때는 오렌지색으로 가야 됩니다. 이 버텍스가 오렌지색이 되면 여기 답으로 써야 돼. 그래서 3에서 5로 갔죠. 5로 갔는데 여기 아직 색깔이 안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5로 왔어요. 그래서 5로 와서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거는 체크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4하고 7은 이미 갔다 온 거니까 5 done이 되겠죠. 이렇게 done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 백트랙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4로 백트랙 합니다. 4. 5에서 여기 4로 백트랙 하죠. 이제 4로 갑니다. 4 가니까 여기도 체크 아직 안 됐어요. 기억해 보세요. 그 4로 갔어요. 그래서 6, 3를 체크를 하래. 이걸 체크하래. 6하고 3다 갔다 온 데잖아요. 4 done이 되죠. 4, 지금 4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what's next? 그럴 때 백트랙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6로 가야 됩니다. 글로 6로 갑니다. 근데 6에 갔는데 더 이상 체크할 게 없어. 이미 여기 다 마크가 돼 있어.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6가 done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백트랙해. 제로가 나오죠? 제로로 이제 돌아갑니다. 제로로 돌아갔더니 요세 개가 아직 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2가 아까 빈칸이었죠. 이렇게 empty여서 이제 2를 체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0에서 2를 체크하는 거. 2를 이제 한 번도 안 가본대요. 이제 2로 와야죠. 그래서 오렌지색이 되겠죠. 오렌지색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답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가는 버텍스는. 그래서 true가 되고 parent가 0에서 왔다. 그럼 true 왔어요. true 왔더니 0를 체크하래. 0는 이미 다녀온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회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것도 다 to done이 된 거죠. 그럼 또 백트랙 해야 돼. 갈 데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0가 나오죠. 0로 또 돌아갑니다. 0로 돌아갔더니 이번엔 1을 또 체크하래. 1도 처음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또 1도 오렌지색이 되고 여기다가 답도 추가하고 체크 제로 하래요. 체크는 이미 다녀온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도 done 한 거죠. done을 했으면 이때 백트랙. 백트랙을 언제 할지 잘 보세요. 그래서 백트랙해서 제로로 갑니다. 제로로 가서 봤더니 5가 아직도 여기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5를 체크하래. 이미 다 갔다 온데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백트랙도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0에서는 처음에 스타트 여기 parent가 없잖아요. 0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로 세팅을 해둡니다. 마이너스 1이면 여기부터 DFS를 시작했구나. 그런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 완성한 거예요. 0던.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그려보니까 이렇게 한 거죠. 0에서 6로 갔고 6에서 4로 갔고요. 0, 6, 4. 그 다음에 5, 3. 여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2와 1을 체크했죠. 이게 DFS 아웃풋이에요. DFS가 있으면 결과값이 있으면 0로부터 어떤 노드를 갈수 있느냐가 나올 수 있죠. 연결되어 있는 것만 다 찾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디스커넥트 됐으니까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어느 버텍스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게 depth first search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는 웹사이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한 번은 연습해보세요. 그 연습 문제를 제가 드릴게요. 그런 건지 다한것 같아요. 패런트를 가지고 패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DFS 코딩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DFS 여기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고 그래프 안에 어제이센스 리스트가 이제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V 지금 현재 있는 버텍스 넘버. 그 다음에 Q는 DFS 결과값을 여기다 항상 저장하는 겁니다. 처음에 비슷한 것들을 여기다가 계속 큐 하는 거예요. Save the path. For loop. 여기서 이제 버텍스 나올 때마다 recursion으로 예를 들면 0에서
6로 갔잖아요. 그럼 6에서 다시 0는 갔다 와서 안 가고 4 가잖아요. 4에서 또5 가잖아요. 이게 리커시브 컬이에요. 메인에서는 이거 한번딱 부릅니다.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 돌아가서 이걸 다 찾아내요. 지금 이 코드에서 이 for 루프 안에서 다시 요 함수를 불러서 다시 찾는 거예요. W를 미리 이제 셋업을 해서 6 나오면 6에서 1로 가고 또 6에서 또 다음 나오면 또 다음으로 가고 뭐 이런 거예요. 없어요. 여기 답을 제가 보여줬네. 여기 아까 우리 그 degree 함수 할때 나온 거 똑같죠? v 이렇게 for 루프 돌리면 됩니다. 여기 null 포인터 안 해도 여기에 true면은 0가 나오면 false거든요. 이렇게 그냥 W 해도 됩니다. 요 안에 뭐 한 두세 줄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업데이트 할게 뭐예요? marked 한 거. 여기 이제 지금 visit 한거 아니에요. 이 W를. 그 BW visit 했으면 이제 이 W를 visit 했다고 그러고, B는 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parent를, parent DFS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DFS를 함수를 부르면은 지금 조금 아까 예, 그 네트워크 다 찾아내잖아요. 한꺼번에 한번 불렀는데 리커전 일어나면서 여기서 다 찾아내요. 그러면 이 함수를 누가 불러요? 여기서 불러요. DFS CCS. 여기서 한번 불리죠? 뭘로? 0로. Q는 지금 empty고 0로 불러요. 그러면 여기 이제 DFS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여기 뭐 shortcoming 좀 부족하대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하실 경우 요것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면 여기서 recursion이 일어나서 여기서 한번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이걸 다 찾아내. recursion이 일어나면서.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다 다룰 수 있도록 고쳐야 돼요. 숙제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그 메뉴에 보면 New Graph File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 파일들이 있냐 하면은 이렇게 ls 하면은 제공되는 파일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graph6.txt죠. 그래프 6.txt. 요게 이제 지금 우리 금방 한 건가요? 요거죠. 여기서 DFS, D 하면 해서 여기 이제 구한 겁니다. 여기 0645321.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BFS도 여러분들이 할 거거든요. BFS.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Path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0부터 4 갈까요? 4. 0부터 4는 064 이렇게 갈수 있다고 나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컴포넌트 얘기를 안 했네요. n 여기 graph6cc graph6cc.txt 이렇게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런 거를 다루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제가 구현을 해놨는데 DFS 이렇게 하면은 여기 DFS 여기 앞에 거는 나왔죠. 그 뒤에 거는 parent를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잖아요. 7에서 시작했다는 뜻이죠. 7에서 8 같고요. 그 다음에 또 9에서 또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depth first search를 9에서 11으로 갔고, 11에서 12로 갔고, 9에서 11, 12 갔고, 그 다음에 이제 10이 간 거예요. 여기 1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 컴포넌트일 때도 DFS가 작동되도록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쇼카밍이 뭔지 알겠죠?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패스를 구할 수 있어요. 아까 그 패런트를 통해서 패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는 6에서 만약에 우리가 DFS 하면 6에서 어디로 갈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요 parent를 통해서 패스를 구하는 그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두세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디, B에서 W로 가는 이제 DFS를 찾을 때, 그거를 코딩을 그렇게 합니다. 아까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어디로 가느냐, 그런 걸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패스를 찾아가는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드디어 숙제입니다. 멋있는 그림이죠? 좀 몸이 건조하지만. 제일 멋있는 그림은 그 트리였어요. 생각나세요? 바이너리 트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멋진 풀 바이너리 트리였죠. 그걸 보여주셨어요. ABC 버텍스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숫자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기에 DFS를 하고요. BFS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하는데, 그것도 하고요. 안테나 TXT 파일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제공한 그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를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대로 되는지.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나와야 돼. 그러려면 엣지리스트를 잘, 요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이런 거죠. 엣지리스트에 먼저 나오면 이 뒤로 가요. 힌트입니다, 힌트. 그리고 DFS, BFS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istance to는 BFS에서 배웁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tenna.txt에다가 이 답을 다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PDF 파일에 보면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더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graph.exe에다가 여러분들 실제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PPT에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컬러링 하면서 답을 찾아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답을 구했는지 손으로 하는 과정을 좀 요약해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플랫폼을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합니다. 이 다음에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 코딩할 때이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개발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싶은 메뉴 거기다 추가해갖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